화이트나도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입당 타진의 속도를 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주말에 권영세 의원을 만났던데 일단 네.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한 소리로 이야기했고요. 다만 입당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차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찌 보면은 윤 전 총장이 마치 입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윤 전 총장의 입당 자체에는 크게 이견이 없고 예. 입당 시기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고 있는 그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입당 시기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이다. 네, 다만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뭐 8월에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그 전에는 입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7월이나 8월 초에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8월 뭐 안팎으로 저는 윤 전 총장이 예, 결심하지 않겠나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당에서는 또 당 나름대로의 또 움직여야 될 그런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스케줄에 비추어 봤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악재가 몇 개 터졌는데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지금 뭐 X파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뭐 X파일, 뭐 장모 사건 뭐 등등등. 네, 뭐 장모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그 본인이 오히려 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나 결론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큰 문제가 있고 법 앞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고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윤 전 총장이 이 공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크게 뭐 악재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지지율도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이다 이래 보시네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X파일과 몇 가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올랐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쉽게 지지율이 이렇게 그 빠지거나 뭐 변화가 크게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X파일 인터뷰는 치명적 실수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했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오해가 깊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예. 부분에서 윤 전 총장의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3주 소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반응하는 것도 저는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네거티브냐 검증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어쨌든 SBS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중도 보수층에서도 네거티브보다는 검증 차원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하던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저는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여당을 중심으로 윤 전 총장에게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검증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홍준표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이라든가 혹은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비판의 날을 좀 세우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섭섭한 부분 또는 이제 치열한 그 경쟁 관계에 있다 보면은 예.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다소
분열적 또는 지나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대통합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나 권영세 의원 등등이 계속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좀 조심하길 당부했습니다마는 연일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마도 저는 현재까지는 크게 뭐 그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네가티브적인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지나친 그런 네가티브적인 그런 표현이나 발언이 나온다면은 아마 당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체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타가 하나로 통합시켜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통합, 그리고 감사원장인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단도 저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승리했던 방식처럼 바깥에 있던 인물들이 계속 밖에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다가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 그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정권을 바꾸는데 그런 얘기 하던데요?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도 하나의 그 플랜 B에 해당될 수가 있겠지요. 예. 어쨌든 그 야권이 어떤 시기든 단일화 또는 통합을 해서 내년 3월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이견이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재정파를 통합시켜내는 역할을 계속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좀 더 책임성 있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고향인 안동에서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 합작 발언,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로 망언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당에서는 철진한 색깔론을 또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봤을 때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그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그 발언으로 봤을 때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하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 왜곡적인 사고 그리고 편협한 역사인식을 가진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소련군은 해방군이다라고 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옹호했지 않았습니까? 그 광복회장 말을 옹호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저기 그 강북회장의 말을 옹호하지 않았나요? 안동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련군 해방군 얘기는 하지 않고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점령군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예. 상당히 그 이제 강북 그 해당도 미군을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소련을 해방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물어보시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에 한번 물어볼 텐데 지금 예. 제가 이거 그래도 혹시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지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 지사가 이야기한 것은 친일 세력과 예, 예. 미 점령군의 합작이었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표현 자체 역시도 저는 상당히 그 미국을 점령군으로 해석한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철진한 색깔론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요즘 보면은 그 여당이 오히려 색깔론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 그 역색깔론을 제기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재명 지사나 여당 그 주자들이 이번 기회에 김원웅 감국회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인지를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이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발언이었는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대권 주자로서는 역사인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권의 주자들이 그 강복회장의 그 주장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알겠습니다. 좀 자신들의 예. 보신을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론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예. 그 색깔론을 주장하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이 정치 공세이고 저는 철진한 그런 그 부분이고 역사 인식에 대한 그 말 그 얘기 발언을 색깔론으로 이렇게 치부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그런 발언이나 표현은 아니다. 최소한 그 대선 주자로 나오는 분들은 저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2차 TV토론이 열리고 있는데요. 경선 막이 오르자마자 후보 간 단일화도 시작이 됐지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용관석 의원과 경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TV토론이 지금 열리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1차 TV토론이 있었습니다. 후보가 조금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또 공격에 대한 방어, 방어에 대한 재공격 조금 모자라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 당이 지금 현재 예비경선 후보는 9명이 스타트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좀 많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열렸던 첫 번째 TV토론 오늘 두 번째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평가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시간이라는 평이 많았고요. 저희들은 새로운 정치 드라마의 시작으로 9월까지 간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그 첫 번째 KBS 방송 토론회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4.4%에서 98만 4천 명, 약 100만 명이 봤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당대표 때 선출이 2%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많은 그 시청률이 연결이 됐다고 보고요. 예.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누적 조회수를 봐도 일정하게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일요일 날 저희가 국민 면접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취업준비생들처럼 어려운 취업준비생 후보가 돼서 면접을 보는데 9명이 국민 면접이란 독한 면접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여러 언론에서 호평했습니다만은 많은 변화와 혁신의 비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 박진감 있게 의회 결과도 나오면서 일정하게 흥행의 반전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국민 면접은 박진감 있었다, 뭐 호평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김경률 회계사 선정 문제로 좀 시끄럽잖아요. 예, 과정은 뭐 저희가 그 한 5천 명 넘는 면접단을 갖다가 공모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 면접관을 압박 면접하시는 3대 1, 1대 3 면접에서 세 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쓴소리도 좀 듣자 이런 예. 측면에서 그동안 당에 쓴소리를 해왔거나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저희 민주당을 보거나 우리 정부에 비판을 했던 분들을 좀 모시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그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다시 그 후보 측들의 반대 의견들도 수용을 해서 예. 잘 정리를 해서 어제 행사는 아주 말끔하게 박진감 있게 의회성도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쓴소리 많이 듣고 준비된 후보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준비된 후보입니다. 뭐 총리 출신들이 있고요. 장관 출신, 광역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출신들이 있어서 각각의 변화와 혁신과 비전의 시간을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지금 저희 라디오 하는 시간에 또 TV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TV토론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댓글로 네. 봤을 때는 역시 뭐 이재명 지사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뭐 1위 후보니까 뭐 당연한 예, 예. 이야기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도 뭐 1위 후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공격이 상당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안동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발언 지금 뭐 국민의힘 대권 주자라든가 윤 전 검찰총장까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 망언이다 이런 평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점령군 발언을 공격하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 국민의힘 본색을 드러낸다. 이 색깔론의 본색입니다. 예. 숨기려고 해도 발언 하나 나오면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색깔을 덧칠하는 이런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광복회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역사적 진실한 입장도 냈고요. 또 저희 당의 쓴소리를 내서 이번에 국민 면접관 후보로도 했던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도 이재명 후보 말대로 미군 스스로 점령군이나 지칭했던 거 아니냐. 그 미국의 포고문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 사실상 맥아다 장군의. 예. 그 팩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 왜곡에 특히 이제 이 색깔론을 갖다가 더 씌우는 이 습성을 버릴 수 없다는 걸 보고 저희가 정말 국민의힘이 아직도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하게 됐고요.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저희 당의 이재명 그 후보를 비판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그 출마 비슷하게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나름대로 중도나 뭐 이제 그 이탈한 진보층까지 포용하겠다고 얘기하더니 역시 국민의힘과 똑같은 역사인식과 색깔론의 그 공세를 취하는 거 보고는 같은 초록이 동색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대중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출렁일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철진한 색깔론이었다라고 판단하면 이사 지지율이 좀 올라갈 테고 그 치우치진 역사관을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 느낀다면은 뭐 이사 지지율 빠질 테고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국민들이 지금 이런 철진한 색깔론의 선동에 그 전혀 흔들리지 않는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점령군 얘기는 당시의 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당시의 그 체제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요번에 G7 또는 한미정상동맹에서 확인됐던 우리 당 또는 정부의 미국에 대한 그 동맹의 인식 이런 거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끌고 와서 마치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고 흑색선전이고 색깔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이재명 지사의 색깔론을 공격하는 것은 뭐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 1차 TV 토론에서 뭐 여러 명의 대권 주자들이 윤 전 검찰총장은 이제 뭐 지지율이 거의 다 빠질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뉘앙스의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뭐 악재가 아마 많이 터져서 그런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이제 국민 검증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 검증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다. 뭐 한 번에 빠지진 않겠습니다만은 본인이 호언장담했던 공정과 정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요번에 그 법정 구속이 된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뭐 10원 한 장 운운해 가면서 예. 그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다시피 했잖습니까? 예.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법정 구속이 됐던 건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발언의 신뢰성이라든지 과연 선택적 공정이 아니었는가, 선택적 정의가 아니었는가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고요. 이후에 대처 과정을 본다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신뢰를 만들기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당장 빠지진 않겠지만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이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의총을 연다고 알려졌던데 하위소득 80%까지 지급하는 걸로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예, 아직 그 당정협의 과정에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수요일 날 저희가 이 문제 관련해서 정책 의총을 엽니다. 예. 정부 측에서는 처음에 재정당 중심에서 70% 정도의 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대상을 얘기하다가 최근에 80% 정도로 얘기가 됐는데 7월 1일 날 국회로 추경안을 넘겼습니다. 국회에서 받아서 심의하게 되는데 국회에서 뭐 얼마 전 더 추가로 저희가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의총을 여는 것은 이제 그동안 진행 경과를 듣고 또 쉽사리 결론 내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양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저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민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8일 날 7월 국회가 열리면서 이 추경에 대한 정부 측의 시정 연설이 있기 때문에 7일 날 가능한 입장을 정리하는 의총이 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들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쪽이 조금 더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80% 정도의 대상으로 소득의 80%로 정리를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만은 국회 쪽에서는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예산의 지급의 활미성이라든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의 취지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요. 다만 80%라고 얘기하는 정부 측도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20% 선의 경계선에 있거나 또 지금의 최근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그 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또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형평성 논란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80%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핀셋으로 하게 되면 또 선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결국은 1차 때 논쟁하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요 관련해서는 저 기준을 잡는 문제 때문에 행안부나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 TF가 만들어져서 지역 기준을 선정하고 거기에 좀 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어디는 되고 또 어디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아, 이런 형평성 논란 문제를 함께 포함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안과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에 기대하고 있는 민심에 부합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 안, 그 민주당구청에서 그 80%보다 더 많이 주자 이렇게 결론 나면 다시 논의하는 겁니까? 당정청이? 아니 그거는 저 국회로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여야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예. 예, 논의하면서 또 그때그때 당정이 필요하면 추가 보완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의원이었습니다.